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쿵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플라나리아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플라나리아 3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실험을 한 가지 해볼 건데 플라나리아 재생 실험을 해볼 거예요. 이 실험을 제가 초등학생 때 과학 시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플라나리아를 반으로 잘랐을 때 그때 며칠이 지나면 플라나리아가 두 마리가 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와 저도 정말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세 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한 마리는 반으로 잘라볼 거고, 한 마리는 3등분으로 잘라볼 거고, 또 한 마리는 5등분으로 잘라볼 거예요. 과연 이랬을 때 플라나리아가 한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가 되는 결과가 나올지 일주일 정도 투자해서 이 플라나리아 재생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플라나리아를 재생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자를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어차피 너네 살아날 거야. 어이구.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플라나리아를 반으로 잘라볼게요. 플라나리아, 첫 번째 플라나리아를 잘랐어요. 두 번째 있는 플라나리아를 3등분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3등분으로 됐어요. 야 근데 다 움직여.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플라나리아를 5등분으로 잘라볼게요. 됐다. 첫 번째로 자른 플라나리아입니다. 움직이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3등분으로 자른 플라나리아를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왜 5등분으로 자른 3번 플라나리아 한번 볼게요. 어? 야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움직인다. 보이시죠 여러분? 5등분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험을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로 2등분 했던 플라나리아를 한번 볼게요. 지금 한 마리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고 또 한 마리도 움직이네요. 야 진짜 신기하다. 자 그 두 번째로 3등분을 했던 플라나리아 세 마리 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세 마리가 되겠죠. 지금도 세 마리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번엔 5등분을 했던 플라나리아를 관찰해 볼게요. 얘는 머리 쪽인가 보다. 머리 쪽이고 얘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얘는 머리 쪽에 있어서 그런지 눈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눈이 없어요. 얘도 몸통 쪽이었나 봐요 지금. 야 진짜 신기하다. 플라나리아를 자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먼저 주동강 낸 플라나리아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마리가 잘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생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3등분한 플라나리아 여기 한 마리가 있고 여기에
두마리가 있습니다. 역시 잘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등분으로 나눈 플라나리아입니다. 지금 5등분이 다 있는데 유독 두 마리가 지금 크기가 크고 엄청 활발해요. 유독 활발한 녀석이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몸통 쪽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얘네들 역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등분을 한 친구들도 아직까지 다 재생이 되진 않았는데 와 진짜 신기하네요. 엄청 커졌어요. 여기 머리랑 꼬리 쪽인 것 같은 애들은 크기가 진짜 엄청 커졌어요. 자, 플라나리아 재생 실험 4일차입니다 두 동강으로 자른 플라나리아를 보도록 할게요. 어? 와, 머리 쪽이 다 재생이 됐다. 여러분 보이세요? 머리가 재생이 됐어요. 눈이랑 얼굴 쪽이 다 재생이 된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자, 다른 한 마리도 눈이 보입니다. 야, 아 얘가 큰 거 보니까 머리 쪽이었나 보다. 와, 1번 통에 있는 두 등분으로 자른 플라나리아는 완벽하게 재생이 됐습니다. 3등분으로 자른 플라나리아를 관찰해 볼게요. 와, 얘네들도 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얘는 꼬리 쪽이 잘렸던 애인가 본데 꼬리가 다 재생이 됐죠 여러분. 조그맣게 올챙이 꼬리처럼 나왔어요. 보이시죠? 재생이 됐습니다. 다른 애들 한번 볼게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재생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녀석 볼게요. 야, 얘도 머리가 여러분 머리 쪽이 미세하게 보이네요. 머리까지 완벽하게 재생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완벽하게 재생이 됐습니다. 5등분으로 자른 플라나리아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재생이 된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5등분으로 잘랐던 플라나리아. 와, 지금 몸에 살짝 잘랐던 흔적이 좀 있긴 한데 지금 다 재생이 됐어요 여러분. 눈이 선명하게 보이고 지금 몸통도 자라났죠. 여기 지나가는 애들도 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녀석도 미세하지만 얼굴이 재생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재생된 것 같아요 얘는. 와, 플라나리아 진짜 대박이다. 와, 와, 몸통 쪽이었던 녀석인 것 같은데 얘는 재생이 진짜 잘 됐네요. 가운데 쪽에 지금 잘린 흔적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쪽을 기준으로 지금 재생이 된 것 같아요. 와, 와, 대박 진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플라나리아 재생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플라나리아를 2등분, 3등분, 5등분을 한 개체를 각각 한번 관찰을 해보는 실험을 해봤는데 플라나리아는 몇 등분으로 자르나 재생 속도가 똑같았습니다. 지금 2등분으로 자른 것도 4일이 걸렸고 3등분으로 자른 것도 4일이 걸렸고 5등분으로 자른 것도 4일이 걸렸습니다. 5등분으로 자른 거는 한 개체만 눈이 아주 미세하게 나왔는데 살짝 속도가 좀 더딘 감이 있긴 한데 똑같이 거의 4일이 걸렸어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플라나리아 3마리가 몇 마리가 된 거야? 3마리에서 잠깐만 1번이 2마리가 됐고 2번이 3마리가 됐고 3번이 5마리가 됐으니까 3마리가 10마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와,
야, 진짜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플라나리아 재생실험을 해보신 분들과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와,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좀 자를 때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그렇지만도 10마리가 생겨나서 지금 엄청 기쁘네요. 와, 여러분 그럼 오늘의 플라나리아 재생실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 더욱더 신비롭고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